여행 시작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탈 비행기가 취소가 되었다고 그러네요. 한 시간 기다려야 되는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유, 이번 여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봐야 되겠네요. 비행기가 취소되었네요. 저희 비행기 싼 비행기를 끊었지만 그런지 오늘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못 가면은 내일 가야 될지도 모르고 복잡해지겠네. 한번 기다려보고 다시 집에 갔다가 내일 가야 될지. 뭐 호텔이랑 다 꼬였네요. 그러면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결국에는 오늘 날아가지 못하고 내일 날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랑 딸이 가서 바우처를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는데요. 뭐라도 받아왔으면 좋겠네요. 호텔 하나 날렸고, 그리고 또 자동차도 바꿔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내일은 런던을 경유해서 저녁에 도착해서 더블린에서 일과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하여튼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준비해갖고 내일 출발하는 거로. 식사 바우처를 개인당 30프랑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먹어야 돼서 오늘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집에 가서 쉬고 내일 다시 와야 됩니다. 리조또, 햄버거, 햄버거. 먹어봐. 오케이. Next day. 다음날. 사람이 거의 없네요. 오늘은 너무 쉽게 일이 진행되네요. 이제 이 게이트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점심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조롭게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런던에서 잠깐 들르는 중에 잠깐 팟타이 먹고 갑니다. 야! 더블린에 잘 도착했고요. 이제 차를 빌려갖고 이제 다시 호텔로 들어갈 겁니다. 기아차를 빌렸고요. 이제 이쪽은 운전대가 어느 쪽에 있으니까 이제 도전이 되겠네요. 멀리네요. 처음으로 보는 풍경입니다.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숙소는 아마 학기 때는 학교로 쓰는 것 같고 방학 때는 이렇게 숙소로 쓰는 것 같아요. 콜. 어.
번째 저의 숙소 이곳에서 이틀 밤을 묵기로 해줬는데요. 비행기가 하루 늦춰지는 바람에 하루는 날아가고 이렇게 하루간 여기서 머물게 되는데, 아, 바깥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학교라서 그런지 바로 이렇게 경치가 좋네요. 하룻밤 묵기는 뭐 괜찮네요. 화장실, 샤워실도 괜찮고, 제일 좋은 거는 경치. 그래서 더블린에서 가까워서 저녁에 지금 더블린에 나가서 바에서 하루 묵을 저희 숙소 학생들의 아마 기숙사 같아요. 지금 아이들도 차려입고 더블린 시내로 나가서 더블린을 구경하러 갑니다. 더블린을 이틀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하루가 비는 바람에 또 도착한 게 지금 8시 저녁이어서 저녁에만 더블린 잠깐 구경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 날에 더블린으로 좀 일찍 와서 더블린을 조금 더 구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해리포터 느낌이 나는 기숙사인 것 같아요. 안 나오게. 오이, 길가에 이렇게 너무 예쁜 거 집혀 있는데 빨리 가야 된다네요. 아, 예뻐. 뭐라고 이게? 리피? 리피라는 강입니다. 아요? 아하.
잠깐만 기다려줬어요. 고마워. 이제 자리 잡고 음식을 시켰습니다. 딸내미는 기네스 한 잔 더.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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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네요. 저는 오랜만에 홍합과 스튜. 맛있어, 라칼? Beef. 어, 맛있어? Slow cooked beef. Slow cooked beef? 약간 쎄쎄. 오, 양이 엄청나게 많네, 이제. 어. 여기는 더블린 유니버시티이고요. 저희는 지금 아침 식사하러 학사관 같은 데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경험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네요. 오. 방명록에 정원을 한번 구경해보고 오늘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가든. 오, 휙.